안녕하세요. 투더리 TV의 달래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동계 캠핑 할 때 필요한 몇 가지 난방류에 대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에서 알아보려고 하는데, 난방용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고 수십 수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가 큰 텐트나 뭐 타프쉘이나 이런 거는 있는데 그때그때 저희가 캠핑장에 가는 상황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난방류의 소품에 대해서만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갖고 있는 소품 중에 가장 그냥 가볍고 꼭 없어도 되지만 우리 여성분들한테, 특히 저같이 손발 차고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, 이제 간단한 담요잖아요. 무릎 같은데 덮어도 되고, 뭐 등이 추우면 등에 뭐 걸쳐도 되고, 그리고 또 이도 저도 아니다 이런 의자 같은 거 밑에 깔고 있으면 여기 바닥에서 올라온 한기도 잡아주거든요. 그래서 이거 깔고 앉는 거랑 안 깔고 앉는 거랑 굉장히 차이 있습니다. 가볍고 이렇게 반 접고 하면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기 참 좋습니다. 또 겨울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이거, 짠, 핫팩이죠. 핫팩, 이거에 진짜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진짜 좋습니다. 또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주머니나 몸 안쪽에 하면 굉장히 따끈따끈해서 겨울에 백핑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산에 가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그냥 필수죠, 필수.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이거 올겨울에 박스로 저렴하게 해가지고 많이 샀습니다. 그래서 캠핑 올 때마다 보통 2개, 3개 정도는 꼭 쓰고 가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거는 휴대용 가스 스토브인데, 우리가 흔히 냄비 끓일 때 쓰는 바나 있잖아요. 요리할 때 쓰는 그 바나 위에 그냥 요거만 얹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고 휴대성도 좋긴 하지만 그만큼 또 위험하기도 해요. 이거는 가스도 가스지만 잘못하다가 이게 넘어지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넘어지고 톡 치면 이렇게 다 굴러가고 넘어지면, 옆에 만약에 천 같은 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바로 이게 뜨겁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껴서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 살짝 올려놓고 손만 이렇게 할 수 있고, 또 여기 위에 다가 간단하게 조그만 냄비나 아니면 후라이팬 같은 거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하나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전기 히터인데, 저희가 작년에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샀는데 그때는 잘 몰라서 이렇게 와트수 같은 걸 잘 확인하지 않고 샀어요. 근데 캠핑 미니 히터로 해가지고 캠핑용품이라고 해서 샀는데 사서 보니까 이게 800와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일반 사서 캠핑장도 그렇고 이런 시립 우리 그런 캠핑장도 보통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한 사이즈당 그 와트수가 600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와트수가 넘어간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동계 캠핑 소품 준비하실 때 이런 거 준비하실 때도 와트수를 확인하시고 캠핑장 가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넘지 않는 걸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겨울에 많이 야전 침대를 많이 사용하시는데, 뭐 저희도 그때그때 야전 침대든 이렇게 자식으로든 하는데, 저희는 제가 이렇게 자식으로 누워서 자는 걸 좋아해요. 이런 거 겨울에는 바닥에 방수포 깔고 텐트 치고 이렇게 그냥 돗자리 매트 같은 거 깔고 그 위에 이제 에어매트 하고 전기장판. 근데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그냥 1인용 전기장판이에요. 근데 1인용인데 1.5인용 정도 돼요. 그래서 둘이서 자도 충분할 정도로 괜찮습니다. 그 위에다가 이제 얇은 천이나 이불 같은 거 깔고, 저희는 지금 이제 뭐 백패킹이나 이렇게 난방이 안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침낭을 그냥 이제 쫙 펼쳤어요. 침낭을 쫙 펼쳐가지고 그냥 편하게 하나는 바닥에다 요처럼 깔고 하나는 그 위에서 그냥 둘이 이불처럼 덮으려고 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덜 답답하고 그 난방이 잘 돼 있고 좀 따뜻하고 오토 캠핑에서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, 지난번에 해보니까. 좋습니다. 텐트 안에는 이렇고. 작년에 처음으로 산 파시코 난로인데 용량은 5000kcal이고 화목난로 이런 거 없더라도 등유난로 하나 정도는 있으면 동해 캠핑하는데 거의 그냥 주력으로 쓰는 캠핑 필수 용품이기 때문에 동계 캠핑용 침낭보다도 저는 더 등유난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엄청 따뜻합니다.
저희 탑쿠실이 워낙에 커서 그렇지 웬만한 텐트 안이나 벙커동 안에서는 이거 하나면 그냥 뭐 환경을 그냥 날 수 있습니다. 따뜻하게. 자, 이거는 저희도 그 동계 캠핑 용품 중에 희망사항에 들어갔던 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화목난로 완전 감성감성하고 멋지죠. 멋지면서도 따뜻합니다. 따뜻하고 또 굉장히 활용성도 높고 편리성도 있어요. 어제는 저희가 장작을 넣어서 사용을 했고 오늘은 펠릿 연소기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펠릿은 밤에 잘 때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. 안에 연료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 연료통이 한 통이 더 있어요. 한 칸 이만큼 한 칸을 더 채우면 자는 동안에는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이렇게 장작을 할 경우에는 장작이 없어지면 또 집어넣어야지고 집어넣어야 돼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은근한 매력이 있고 되게 편리성 싸고 또 그런 거 싸고 저렴하고 연료의 가격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오늘 처음 사용하는 건데 굉장히 감성 있고 매력 있습니다. 여기 이 주변에다가 오늘 제가 고구마도 이 주변에다 이렇게 구웠는데 그런 것도 고구마도 구울 수 있고 또 여기를 살짝 따뜻해가지고 식지 않게 보온성이 되기도 하고 올 겨울 이 화목난로 정말 정말 잘 활용하고 잘 쓸 것 같습니다. 짠! 이게 선풍기처럼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타프팬인데 저희도 요번에 처음 지금 저희 타프셀에다가 처음 지금 설치를 한 거예요. 이거 오히려 이게 여름에도 이렇게 선풍기 같은 거 틀 때 이거를 돌리면 그 냉기가 더 이렇게 순환이 돼가지고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는 내년 여름에 사용해도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 여기 난로나 이렇게 화목난로나 켰을 때 이게 돌아가면 여기 바로 밑에는 찬바람이 살살살 도는데 이게 회전되면서 이 따뜻한 기후를 여기를 다 이렇게 돌려줘요. 그래서 기온이 또 올라가더라고요. 지금 저희 여기 타프셀 안에가 이게 실화입니까? 27도입니다. 27도. 27도예요. 이게 동계 캠핑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름 캠핑 같기도 하고. 어쨌든 이 타프팬을 돌리면 여름에는 또 이제 냉기가 또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한 기류가 이렇게 다 순환돼서 돌기 때문에 더 그게 극대화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1년 내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거는 뭐 화재라는 게 뭐 여름, 겨울, 뭐 계절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날 수 있는 거잖아요. 1년 360일 필요한 거긴 하지만 특히 동계 캠핑 다닐 때 또 난방 기구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휴대용 소화기 꼭 필요합니다. 휴대용 소화기, 소화용구, 에어로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뚜껑을 열고 불난 화재 나는 곳에 이렇게 칙 뿌리면 되는 거예요. 너무 좋죠? 딱 가벼워요. 가볍고 뭐 제 팔뚝 정도 길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갖고 다니기도 좋고 갑자기 불이 막 나거나 아니면 뭐 천이 뭐 갑자기 뭐 텐트 안에 뭐 불똥이 튀어가지고 그랬을 때 그냥 칙 뿌리면 아무튼 꼭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휴대성 좋고 동계 캠핑할 때는 꼭 필요하고 또 그냥 1년 360일 캠핑 다녔을 때 그냥 한 곳에 캠핑 박스 안에다가 꼭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지금까지 저희 투달레가 동계 캠핑하면서 가지고 다녔던 난방 소품이나 그런 난방 기구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소개시켜드렸는데 저희는 또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거 있을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. 모두들 동계 캠핑 용품 잘 준비하셔서 따뜻하고 안전한 동계 캠핑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